늘 강조드리자. 최대의 죄가 뭐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큰 죄를 뭐라고 한다고 할까요? 무지. 무지한 거. 근데 자꾸 착각을 한다고. 실력이 없으면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서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했던 그 목표의 성취를 지금은 이루었는데. 이건 첫 번째 질문이죠. 지금은 이루었네. 이거 질문을 던져보자고. 애초에 상미하고 올 때 나 이런 거 고치고 싶다. 나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 했던 거 지금은 이루었네.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면 점점 더 확실하게 목표의 지점에 가까워졌느냐. 세 번째,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 세 개의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보시라 이 말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나의 제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스승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다. 그 목표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한 걸로 보이고요. 점점 더 확실하게 그 목표의 지점이 지금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상태냐? 그렇다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이대로 계속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냐? 그것조차도 저는 그렇지 않다. 이 세 가지 질문 상에서 그 어떤 것조차도 마찬가지.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일까요? 재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운이 없어서. 노력이 부족해. 뭐 이런 걸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스승이자 아비 되는 사람의 시각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 가족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꿈을 이루어주고 싶고, 그쵸?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그래서 막 미친듯이 상매학 여자학인들 시집 보내는데 올인하고 남자학인들 비혼의 삶이더라도 불행하지 않게 사는 그런 삶을 이끌려고 제가 열심히 애쓰고 있잖아요. 제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의 미혹도 없이 답을 가지고 있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질문에서의 그 어떤 확실한 답을 가지지 못할까? 이게 모두의 문제라면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진짜 조금의 미혹도 없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분명히 확신을 가지는 해답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노래 발성으로 비유를 제가 해드려 보겠습니다. 노래 발성.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아 저는 노래 부를 때 자꾸 삑사리가 나요. 자꾸 삑사리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제가 보컬 트레이너라고 치고요. 제가 보컬 트레이너라고 치고 여러분들이 절 찾아와서 상미학이라는 보컬 트레이닝 학원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저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자꾸 삑사리가 나요. 그런 나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 그거는 성대가 너무 과접촉되거나 또는 압을 너무 강하게 걸거나 바람을 불어미는 그런 습관 때문에
삑사리가 나는 거다. 그래서 성대를 과접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짝 일명 약진성, 성대를 얇게 붙이는 방식을 얘기하고 소리를 불어서 밀어서 소리 내는 게 아니라 피치를 유지하고 성대의 압감, 그 구조 압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노래를 불러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줬다고 치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테크닉을 알려주는 건 그 누구한테도 편애를 하지 않고 차별이 없습니다. 아들한테든 제자한테든 이 제자든 저 제자든 다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착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는 노래 부를 때 삑사리가 나요 라는 문제를 얘기해서 이걸 개인적 문제의 접근으로 해결을 하려면 여기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나머지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당신의 문제가 복합적 문제가 아니고 매우 좁은 한두 개의 문제이고,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즉 당신이 나머진 노래가 다 잘 돼. 다 잘 되는데 가끔 가다가 삑사리가 날 뿐이야. 딱 그거 하나만 문제야. 그래서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 전반적 노래 실력도 되게 좋은 상태일 때, 그때만 1:1 본인의 개인적 문제 성향, 유형, 패턴에 맞춘 나 중심의 맞춤형 개인 솔루션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삑사리 나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발성에서는 소리를 낼 때 어디를 어떤 식으로 소리 내든 어쨌든 성대를 과하게 쓰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대네 위를 많이 쓰든 앞으로 그대네 코를 많이 쓰든 아니면 뒤로 그대 아니면 그대네게 어디를 쓰든 어쨌든 성대 중심으로 과하게 쓰는 방식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성대 위주로 써. 그리고 파사지오도 안 돼. 그리고 호흡이 딸려. 그리고 피치가 움직여.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컬 트레이너로서 진단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이 상미학이라는 보컬 트레이닝 학원에 찾아온 이 학인이라는 제자가 계속 항상 뭘 물어보냐.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저는 뭘 좋아하나요? 저는 뭘 하면서 살면서 행복할까요? 저의 문제는 어떤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나는 맞춤형, 솔루션, 개인 문제, 개인 궁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대 위주로 쓰고 피치도 움직이고 호흡도 딸리고 파사지오도 안 되고 성대 과접촉에 이런 사람을 그러면 저는 어떤 그 발성의 문제를 가진 사람인가요? 저는 어떻게 발성하면 잘 발성이 될까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면 노래가 잘 될까라는 식으로 설명해서 이 사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세요? 결국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복합일 때 문제의 모든 문제 해결과 목표 성취의 중심 베이스는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의 고민 문제, 그 개인적 문제 해결, 그 개인적 궁금 해결이 본질이 아니고요. 그냥 발성하게 공부가 메인이 된다. 당신이 워낙 타고난 피지컬도 좋고 나머지 전반적인 노래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노래 대부분도 문제가 없이 다 잘하는 상태에서 한두 개의 지엽적 문제가 있을 때는 당신의 개인적 솔루션이 뭔가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이런저런 연계성들이 많고 노래의 전반적인 이해도 떨어지고 노래를 잘하지도 못할 때 거기 관련해서 당신 개인을 궁금해하고 당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축구를 배우러 가든 야구를 배우러 가든 아 저는 드리블을 하는데요. 항상 여기가 해서 항상 엄지발가락이 삐거든요. 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의 당신 개인의 고민 맞춤, 당신 개인의 궁금증, 나는 누군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뭘 하면서 살면 행복할까, 내 취미는 뭘까, 내 적성은 뭘까, 그런 나를 계속 궁금해하는, 나의 비밀을 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궁금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나 중심의 접근이 그게 과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게 노래라면 그냥 발성학 자체를 공부를 해야 되고 발성학을 모르고 그래서 발성 자체가 안 되면 그냥 다 꽝인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뭐가 문제인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은데 교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노래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어떤 음악을 하면 좋을까요? 계속 그것만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뭐 저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전 머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주님 제 팔자는 어떤 것 같아요? 제 문제는 왜 그런 건가요? 어? 상명학을 다니면서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보고 이런 것만 궁금해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질문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던져야 됩니다. 그게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단기간에 이게 기간의 문제, 재능의 문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 중심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상명학은 늘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상묘학에서 상묘학 최대의 죄가 뭐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큰 죄를 상묘학은 뭐라고 한다고 할까요? 무지. 무지한 거. 거기서 여러분들은 제 아들이나 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 강제로 닥치고 그냥 아빠가 너 이건 배워야 돼 라는 거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스로의 목표성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신의 문제는 다른 거 다 잘하고 이런 거 하나만 핀포인트 딱 이 점 하나만 빼면 이뻐지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고 복합적이고 연동되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내 비밀을 풀고 그런 데를 집중해야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다른 근본주의 접근이라 해요. 당신이 수영을 통해서, 피트니스를 통해서, 헬스를 통해서, 축구를 통해서 그게 뭐든 당신의 인생을 목적으로 이루려면 좌측에 이걸 진짜 할 줄 알아야 될 거야. 이것도 이걸 못하는데 수영, 피트니스 배워서 몸매가 이뻐지고 싶대. 근데 피트니스를 못해. 요가를 통해서 몸매가 이뻐지고 싶다는데 요가를 못한다고, 요가를 모른다고, 요가의 실력이 없다고. 그러면 자꾸 나 몸매가 왜 요가했는데 몸매가 안 좋아지냐. 나의 피트니스 했는데 몸매가 안 좋아지냐.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려 수영, 테니스, 골프, 바이올린, 피아노 이거 10년 했는데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연주도 못해요. 물에 빠져서 헤엄도 못 쳐요. 이런 사람 있냐고요. 없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런데도 못한다면 수영을 안 한 거죠. 수영장에 다녔지만 수영을 안 한 거죠. 수영이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최소한 이건 되지 말아야 되지 않냐. 한번 올인해 보자. 나, 내 인생, 내 문제, 내 고민, 내 궁금증, 내 성향, 내 취향, 내 팔자. 그런 내 비밀을 보고 당신 안엔 해답이 없다고요. 거기엔 돈도 없고 빵도 없고 미래 해답도 없어요.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일이 바쁜데도 저녁 때 시간 내갖고 야간 대학을 다니거나 경영자 수업 받으려고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봐라. 직장 생활이 바쁘고 모두 바쁘겠지만 바짝 2, 3년이라도 더 성공한 커리어 우먼, 더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걸 위해서 야간 대학에 다닌다. 대학원에 다닌다. 50몇 살 먹은 아저씨인 나도 이뻐지고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지려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추는데 모두 되고 싶고 무슨 아파트 사고 싶고 뭐 어떤 남자도 만나고 싶고 무슨 대접도 받고 싶고 뭐 되고 싶은 욕심은 이만큼 있으면서 실력은 아무것도 없으면 뭐 어쩌라고. 이게 냉정한 세상의 현실인데. 근데 자꾸 착각을 한다고. 실력이 없으면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닥치고 이거 주면 이거 먹는 거고 저거 주면 저거 먹는 거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실력을 갖추거나 그냥 주어지는 인생을 살거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걸 왜 자꾸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